많았어요. 예,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아, 시원하시겠다 여러분들. 제가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 응? 연수진 사람 있으면 그냥 쓰고.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소임을 마칩니다. 지난 1년 3개월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 애민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항상 응원하고 박수 한 채를 보내고 또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